스포츠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박정은입니다. 상대방 발목뼈를 수집한다는 본 콜렉터. 호쾌한 덩크 후 림에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리는 스파이더. SUV만한 덩치로 골 밑을 지배하는 에스컬레이드. 상대를 학생 취급하며 한수 가르치는 프로페서. 그리고 스트릿볼 전설에서 NBA 선수로 거듭난 레이퍼 알스턴까지. 만화에 나올 법한 캐릭터들이 뭉쳐 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엔드원 농구팀입니다. 기상천외한 기술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농구 코트는 토네이도, 부메랑, 텔레포트 등 엔드원을 따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팀 멤버들이 신던 신발은 아디다스를 제치고 NBA 농구 화점유율 2위에 올랐는데요. 당시 엔드원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아니 태워버린 엔드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엔드원은 1993년 왓튼스쿨 재학 중이었던 세스버거와 친구 두 명이 졸업 프로젝트로 시작한 농구 의류 신발 회사입니다. 세스버거는 기성 브랜드가 중년 동호회의 입맛에만 맞는 제품을 만든다고 당시 농구 의류 시장을 분석했는데요. 엔드원은 야외 코트에서 농구를 즐기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창업 초기 엔드원 주력 상품은 네 실력은 네 애인만큼 못났다, 네가 가진 유일한 수비 기술은 입냄새다 등 도발적인 문구를 담은 트래시 토크 티셔츠였습니다. 점잖고 획일화된 디자인이 주를 이루던 시장에 엔드원은 순식간에 힙한 브랜드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1995년 창립 2년 만에 매출 40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1996년 개성 넘치는 플레이와 스타일을 선보이던 NBA 유망주 스테판 마버리와 광고 계약을 맺으며 메인스트림 시장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스타 파워가 지배한 농구화 시장에서 도발적인 문구와 디자인만으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던 와중 엔드원은 기업 운명을 바꿀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뉴욕 스트릿볼 전설 레이퍼 알스턴이 현란한 드리블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느 한 직원이 주요 장면과 음악을 버무려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만들어냅니다. 1998년 엔드원 믹스테이프 볼륨 1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가판대의 모습을 드러낸 이 비디오는 1년 만에 초기 물량의 10배인 10만 장이 팔리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덩달아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하자 흥분한 경영진은 서둘러 후속작을 준비하는데요. 스트릿볼 스타를 모집하여 팀을 만들고 그들이 농구 대회와 픽업 게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담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엔드원 농구팀과 엔드원 믹스테이프 투어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뉴욕 스트릿볼 스타 메인 이벤트와 헤드에이크가 주축이 된 엔드원 농구팀은 버티컬 점프가 50인치라는 피프티, 탈인간 운동 능력을 지닌 하프맨 하프 어메이징, 볼 핸들링의 귀재 드리블링 머신, 그리고 720도 덩크를 꽂아넣는 에어업 대열 등 길거리 고수를 영입하며 지상 최고의 스트릿볼 팀으로 거듭납니다. 동시에 전국을 순회하며 제야의 강자와 대결하는 엔드원 믹스테이프 투어를 시작하면서 단숨에 전국구 인기도 얻게 됩니다. 혹자는 1999년 그들의 인기가 NBA 선수의 버금갔다고 회상하는데요. 1998년 마이클 조던 은퇴 후 슈퍼스타의 부재로 NBA는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게다가 99년 시즌 파업으로 당해 2월까지 경기가 없었는데요. 새로운 자극과 농구에 목마른 팬들에게 엔드원은 완벽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에 맞서는 앤드원 브랜드 이미지는 젊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개성 넘치는 앤드원 멤버들은 점잖은 NBA 선수를 대신하며 팬들의 최애 선수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 펀의 We Are Young 듣고 오겠습니다.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이듬해 2000년은 앤드원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한 해였습니다. 그해 발매된 앤드원 믹스테이프 볼륨 3에 지금은 스트릿볼 대명사가 된 핫소스가 데뷔합니다.
감각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농구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들마저 사로잡으며 팬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엔드원 믹스테이프 볼륨 1의 주인공 레이퍼 알스톤은 NBA 밀워키 벅스에 입단하면서 스트릿폴의 실전성을 증명하고 엔드원 브랜드 이미지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2000년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빈스 카터가 엔드원 타이츠를 신고 나와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회자되면서 덩달아 엔드원도 글로벌 농구 회사로 성장합니다. 아직도 농구 역사에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 장면 이후 엔드원 타이치는 누적 판매량 100만 켤레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스트릿볼은 더 이상 비주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나이키도 스트릿볼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고 ESPN에서는 엔드원 투어 방송을 편성하고 NBA 코트에서도 스트릿볼 기술뿐만 아니라 패션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트릿볼의 열기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국내에서는 스트릿볼이 힙합과 퓨전되면서 힙훕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힙후퍼 안희욱이 문경은 선수를 상대로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힙훕은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엔드원의 인기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식어버리는데요. 엔드원 창립자 세스버거가 아메리칸 스포팅 굿즈라는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에 회사를 매각하며 경영에 손을 뗀 것입니다. 길거리 문화에 문해한 새 경영진은 기존 엔드원 전략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데요. 저가 소매점들과 계약을 맺으며 방리담회로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렌디했던 브랜드 이미지는 저가 이미지로 한순간에 추락하며 젊은 소비층으로부터 외면받습니다. 엔드원 믹스테이프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데요. 새 경영진은 엔드원 농구팀이 치열한 경기보다 묘기에 좀 더 집중하길 원했다는데요. 얼마 안가 엔드원 농구팀의 경기는 스트릿볼의 거친 본질과는 멀어진 서커스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치열한 경기 중 개인기를 겨루던 모습에 매료된 팬들이 유치한 상업극을 달궈할 리가 없었겠죠. NBA 사무국도 엔드원 몰락을 부추겼는데요. 2005년 NBA 총재 데이비드 스턴은 힙합 문화에 잠식당한 리그를 보며 NBA가 세계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적인 복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공식 석상에서 정장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만 입도록 규정하는데요. 결국 스트릿볼을 대변하던 화려한 힙합 패션을 메인스트림 시장 밖으로 밀어낸 거죠. 리그의 견제, 브랜드 이미지 실추, 그리고 세 번의 매각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엔드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저가 농구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00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엔드원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000년, 2001년 매출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엔드원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핫소스는 핫소스 챌린지라는 NBA 하프타임 쇼와 각종 방송 자선 경기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프로페서는 구독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하며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목소리를 가진 두 링 아나운서, 버퍼 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엔드원의 전성기 시절 골밑을 책임졌던 에스컬레이드, 트로이 잭슨이 몇 년 전 심장질환으로 인해 농구계의 영원한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영원히 농구팬들 가슴에 남아있을 에스컬레이드를 기억하며 끝마치고 싶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골밑의 지배자를 기억하며 드레이크의 포에버 듣고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may not mean nothing to y'all, but understand nothing was done for me. So I don't plan on stopping at all. I wo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I shut down in the mall and telling that girl she the one for me. And I ain't even planning the call. I wa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Last name ever, first name greatest. Like a sprained ankle, boy, ain't nothing to play with. Started off local, but thanks to all the haters, I know G4 pilots on a first name basis. In your city, faded off the brown. Nino, she insists she got more class. We know, swimming in the money, come and find me. Nemo, if I was at the club, you know I balled. Chemo, dropped a mixtape that sounded like an album. Who'd have thought a countrywide tour be the outcome? Labels want my name beside an X like Malcolm. Everybody got a deal, I did it without one. Yeah, I'm about my business. Killing all these rappers, you would swear I had a hit list. Everyone who doubted me is asking for forgiveness. If you ain't been a part of it, at least you got to witness. It may not mean nothing to y'all. Understand nothing was done for me. So I don't plan on stopping at all. I wa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I shut it down in the mall. It's telling that girl she the one for me. And I ain't even planning the call. I wa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There they go. Back in stadiums, it's shady, spits his flow. Nuts they go, macadamian, they go so ballistic, whoa. He can make them look like bozos, he's wondering if he should spit this slow. Oh no, go for broke, his cup just runneth over, oh no. He ain't had him a buzz like this since the last time that he overdosed. They've been waiting patiently for Pinocchio to poke his nose. Back into the game and they know rap will never be the same as before. Bashing in the brains of these boss and establishing a name as he goes. The passion and the flame is ignited, you can't put it out once we light it. This is exactly what the f*** that I'm talking about when we riot. You dealing with a few true villains who stand inside of the root truth spilling and spit true feelings until our two feelings come flying up out of our mouths. Never mind it. Payback, motherfucker, for the way that you got at me. How's it taste when I slap the taste out of your mouth with the bass so loud that it shakes the place? I'm Hannibal Lecter, so just in case you're thinking of saving face, you ain't gonna have no face to save by the time I'm through with this place. So Drake, it may not mean nothing to y'all, but understand nothing was done for me. So I don't plan on stopping at all. Wa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I shut it down in the mall. It's telling that girl she the one for me. And I ain't even planning the call. I want it for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ever mine. .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채민, 진행의 박정은이었습니다.